그럴 거 아니라면 정통성을 포기하든가. 북이 지금 위치에서 북유영화를 좀 누리고 싶다, 어떻게든 밥 입에 불칠은 제대로 하고 싶다, 영지도 갖고 싶다 하면 정통성 포기하고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지 나한테. 얘들 후자이트 쪽에 있다가 왔나? 미쳤. 왜 다 후자이트 애들이 있지? 아, 물몸이죠, 물몸. 어, 뭐야? 또 왜 나만 노려? 어허, 어허요, 어. 피하실 건 안 되고. 어. 바타니아 클랜 다 먹었을걸? 바타니아 이제 없을 건데. 덜 먹었나? 덜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 다 먹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다, 다 안 먹었다. 얘네들은 포로. 바타니아 애들 내가 다 영입 끝내지 않았나? 끝낸 것 같은데. 영입하다 말았나? 아닌데, 나 먹은 것 같은 기억인데? 확인해 봐야 될 듯? 자, 포로를 좀 봅시다. 뭐 좋은 걸 갖고 덤비셨나? 너무 욕심이 과했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런 병력 가지고 지금 공성을 치러 왔으니 될 리가 있나. 자, 바타니아 왕국 보죠. 어, 다 먹긴 했네. 브루나트는 먹기 싫어도 안 먹었고 다 먹긴 했어요, 바타니아는. 기둥군은 됐고, 성으로 가서 지하강 포로 좀 넣고, 포로 보병들 따그리 넣고, 보병만 넣어. 아, 얘네들 넣어. 자, 몸값을 지불할 수 있으면 풀려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감옥살이 해야지. 저거 도시 마저 바르노 밥을 먹으면 블라디프성을 또 누가 포위하셨네. 힘받네. 달려, 저거 잡으러 가자. 후야즈 포위. 아, 먹다가 힘들어서 한 번 더 왔구나. 하긴 후야즈가 쉽게 공성 한. 아, 이건 또 뭐야. 뭐 하세요 지금 거기서. 아. 어? 뭐야? 아니, 전쟁이 풀렸는데
동성이 유지되는 건 또, 아, 풀렸네. 어, 이거 잡았다. 아, 그만 괴롭혀. 불쌍하잖아. 안 도울 수도 없고. 복구 본대 갈리니까 바로 손절 쳤죠? 맞네. 양동을 쳤는데 복부가 너무 빨리 잘렸어. 그래서 자발 바로 손절 쳤어 지금. 어, 우리 기병 많은데? 145마리? 이게 다 내 기병이 아니란 말이지? 어허, 기병대들이 봤죠? 지금 저거를 뭘 뚫어내나요? 저거 못 뚫을 것 같은데? 아, 뚫고 지나갔어요. 일단 한 판은 지나갔어요. 뒤를 흔들어주고 있고 다시 한쪽 좌익을 뚫고 나오는데 우리 보병들이 이 타이밍에 들어갈 타이밍. 수창도 막 날라다니겠지 그러면. 바로 정리되고. 응, 뭐 남았어? 도망가는 애들 남았어? 그 뛰어간다. 하지만 기병대가 있으니까 또 다 잘리고. 아, 기병대가 이럴 때 편리해. 전투가 거의 끝날 때쯤에. 한 마리도 안 죽고. 기병대가 전리품 다 가져갔고. 어디선가 고티어 병종 그래도 슬금슬금 가져오긴 했네. 그렇게 막 엄청 많이는 없어도 어디서 좀 가져왔네. 아, 12티어 60마리 됐어요? 언제, 어느새. 경험치 잘 먹어서 그래, 지금. 그러니까 압도적인 전투를 해야 경험치를 잘 먹어. 너무 힘든 거, 삐등삐등한 거 하면 힘들고. 봅시다. 이제는 서지아 애들 좀 찾아다녀야 돼. 근데 지금 포로로 웬만하면 잡혀있을 가능성이 크죠? 평화하고 나서 봐야 돼, 이걸. 바로 눈에 보이면 뭐 만나서 얘기하겠지만. 어? 어 뭐야? 후자이트, 아! 전쟁 다 걸렸죠, 지금? 난 저 바르노바폴 빨리 공성 쳐줬으면 좋겠네. 에크. 요리, 빌두르, 팝펜, 아쇼르키, 오케이. 저, 그, 자와리가 자꾸, 용병 저거, 자와리 아까 손절 치지 않았음? 바로 또 풀렸죠, 지금? 아, 아직 스타지 아직이야. 저거 데스포리온 장난질하고 있구만, 두석기로 지금.
투자했다. 아니 아니 공성 들어갔네. 먹었죠? 야 그거 마을 사람들 그거 상단 괴롭히지 마라 그거. 자 이러면 스터지아 뭘 뺏어 먹을 거 다 뺏어 먹었으니까 빠르게 스터지아와 평화 제안 하고 자 이러면 봅시다. 여기쯤 이쯤에 근데 없네 여기에. 자 바르노바폴 누가 가지실? 자스티온 가져가죠. 식량이 없어요. 식량 좀 삼. 여기도 식량이 없어. 조금 시간 보내야 되죠. 요 포로로 잡혀있던 애들 댄델레면 우리 애들이 이제 방어하러 갈 거야. 아 여기 식량 없어. 잠깐만. 아 전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터지아 쪽에 식량이 없어. 스터지아까지 영입을 싹 끝내면 어느 정도 전선이 균형이 맞을 거야. 남부도 아직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남부만 나한테 선전포가 안 걸면 돼. 아테라이랑 투자이트는 맞다이 가능해. 아 식량 없는데 일단은 가져갈 건 가져가고 열심히 먹어 올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말 턱없이 부족해 지금. 오늘 방대가 이상하다고? 왜? 오늘 방제가 어때서? 자, 봅시다. 추적하자, 이제. 아, 밥주머님, 어서오세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는 잘 보냈습니다. 존잘 왕국 시즌 끝냈어요? 보병 시즌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한참 더 보셔야겠네요. 자, 레크가 바르체그에 있다. 젠이 안 됐단 소리죠. 요리기가 카르반세트에 있다. 젠이 안 됐단 소리고. 길드루가 어디야? 여긴 어디야? 가보자. 일단 가보자. 일단 돌아다녀 보자. 여기 포린으로 가고 다시 위치 바르노바폴. 바르노바폴? 지역을 점프를 하시네. 킴리성? 킴리성은 또 어디야? 아니 굳이 이건 말이 안 돼. 저건 말이 안 되고 아직 쟨 안 된 듯? 스터지아 애들 흡수부터 하고 전쟁하러 아세라의 퓨레티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걸 이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레크 칼로이스 성?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 건가?
헬로이스 성이면 저 멀린데 말이 안 된다. 저기까지 간다고? 여기까지 간다고? 이해가 안 되네? 저 정도면 포로로 잡혀 있는 거 아니야? 오모르 근처? 미쳤죠, 지금? 오락가락 하는구먼. 얘 은근히 페이크 정보가 있어. 제대로 안 알려줘, 어디 있는지. 해야지 뺏겼니? 지켜냈어요? 웬일? 아세라이도 별거 아니구먼.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다 막아내는구먼, 우리 애들이. 쿠자이트가 문제지, 그러면. 아세라이는 신경 안 써도 될 듯? 쟤네들 약한데? 애들이 다 막아내네. 저 정도는 우리 애들 세네. 쪽수가 확실히 되니까 힘을 쓰는구먼. 자, 여기 오모루에 있었다고 하는데 메칼로베니아면 쟨 됐다. 저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어디 갔어? 스타티모스? 여깄다. 저기있다. 레크 찾았죠? 바로 말 걸고. 바로 성공 들어갔고. 뭐 뺏었니? 에피노사? 에피노사? 오히려 지금 에피노사 성이면 쿠자이트 쪽 땅을 뺏어온 거거든요, 지금? 에피노사면 쿠자이트 땅 같은데? 병사를 좀 모집하고. 자, 바로 세이브하고, 성으로 가서, 레크 영입. 스터지아 애들까지 다 영입을 하면, 쿠자이트랑 아세라이 찍어 누를 수 있어. 야, 라은바드 집도 없고 땅도 없어. 아, 바로 좋아하죠? 아, 바로 성공? 60만 원? 너 뭔데 60만 원이야? 60만 원? 아니, 레크 왜 이렇게 비싸? 집도 절도 없는 애가? 아니, 비싸도 너무 비싼데? 이거는 좀 아닌 듯? 너 제일 꽂은 데 가져가. 번영도 27 미쳤다. 블라디프 성 쓰레기다. 이거 가져. 너돈 많이 가져갔어, 너무. 나 20만원밖에 없어 지금. 아니 뭔데 60만원을 가져가. 아니 아무리 비싸다 비싸다 해도 영토 도시를 갖고 있는 애들이 백 몇십인데 집도 절도 없는 애가 무슨. 아, 다른 애 영입할 돈이 있나? 아, 이러면 힘든데 갑자기. 누가 좋을까? 요리기 어디 있어? 카르반테스? 이거는 좀 멀어. 빌두르? 램토일성? 빌두르? 생긴개별로야. 파펜? 파펜은 뭔가 얘 혼자 현역일 것 같은데. 이거 조리카랑. 아, 얘도 조금. 킹리성은 너무 멀고. 그나마 요리기 제일 나은데, 요리 지금 어딨나요? 카르반테스에 있는 게 맞나요, 지금? 일단 세이브.
일단 가보자. 요리가 어딨지? 길두루? 폐하, 한가위 잘 보내셨습니까? 소신은 오늘도 늦었나이다. 아, 나잉크님, 어서오세요. 아, 저는 한가위 잘 보냈습니다.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본가 가서 이것저것 했어요. 렘톨성에 있다고 하는데, 렘톨 여기거든? 여기 있을 수가 없는데. 저거 내 집인데. 렘토일로 가보죠. 진짜 거기 있는지. 얘는 뭘로 올라가야 되나? 이쪽으로? 창병에서 베테랑 워리어로 올라가야 돼. 여기는 방어가 될것 같긴 한데, 군단 두개 움직이고 있고, 북부랑은 평화 자동으로 됐고, 오히려 에피노사 먹었고, 로카나. 쿠자이트도 별거 아닌 듯? 쿠자이트도 오히려 삼점포고 나한테 걸었다가 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에이, 뭐, 쿠자이트 뭐, 아세라이 별거 아니었네. 괜히 쫄았네, 괜히 쫄았어. 식량 좀 사가자. 식량 개 많아. 도시 관리, 축제와 게임 충분하고. 그래서. 우리 빌두르는 렘토일성에 계시다는데 계속 진짜 렘토일성에 계신가? 거짓 정보가 아닌가? 진짜 있네? 뭐야? 왜 여기 있죠? 미식가 특성이요? 미식가 특성 찍었나? 미식가 특성이 어느 부분에 있는 거죠? 아마 안 찍었나? 미식가 특성이 어디에 있나요? 그거 종류별로 음식 갖고 있으면 애들 사기 막 올라가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자, 빌드로 대화하고 영입하죠. 좋아. 좋아. 한 방에 되자, 우리. 다행이다. 그래, 이거 버려. 그렇지. 왠지 돈 많이 달라고 할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30만 원이면은 60에 100만 원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미친. 이거는, 안 돼. 아니, 스터지아 애들 왜 몸값이 비싼 거죠? 나 이해가 안 가. 왜 몸값이 비싸지? 아직 덜 맞았나, 나한테? 아니면 관계 수치가 지금, 안 좋아서 그런가?
확실히 얘네들을 스터지 아이들을 잡았다가 풀어준 적이 없어서 관계도 작업이 안돼 있긴 하거든요. 관계가 1이고, 관계도 작업이 안돼 있어서 지금 돈 많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스터지와 영입은 나중으로 미뤄야 할 듯? 돈이 없는데? 아직 배부른가 얘네들? 일단 빌드로 오케이 알았어. 너 씨. 알았고, 그 다음은 요릭을 한번 만나볼까요? 파르반테스에 있다고 하니까 가보죠. 있긴 있나 봄. 실제로. 아, 내가 봤을 땐 이거 관계도 작업이, 관계도 수치가 낮아서 그런 것 같아. 관계도 작업이 하나도 안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자, 이거 보면은, 투자이트 오히려 저한테 땅 뺏기고 있죠, 우리한테. 현존포고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본대를 내가 갈아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잘 싸워, 우리 애. 파르반세스에 있긴 있나 봐, 저렇게. 다른데, 푸르나르트도 그냥 데려와. 아이. 투자 하나짜리고 지는 클랜인데 뭐 성에 있나봄 이렇게 있죠? 어허 그 더부살이 할 거면은 좀 고개 좀 빳빳하게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 와 고개 빳빳한 거 보소. 이게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한방 컷을 내야 됩니다. 괜히 설득하다 중간에 저장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세이브하고 다시 한칸더 채우면 되는데 한칸더 채우고 나서 거래창에서 영입을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방 컷을 내야 돼. 설득하는 거. 그렇지, 이거 떠야지. 다음 3개 채우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 그리고 높은 확률로 되고. 와, 31만 원. 얘도 한120 달라는 것 같아요. 한 90만 원, 100만 원. 오케이. 아, 이거 아까 60만원이 싼 거였네. 60이 싸게 먹힌 거예요. 누구냐? 그, 레크였나? 레크 새끼는 양심이 있는 놈이었네. 레크는 양심이 있는 거였어요. 얘네들, 양심이 없네, 스터지 아이들이. 아니 이렇게 양심이 비양심적으로 더부살이 하셔도 되는 건가?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으면서 지금 어? 파펜이나 만나러 갈까? 오프성? 오프성은 또 어디야? 얘는 그래도 지네 영토에 가 있네. 더부살이를 하더라도 지 영토였던 데가 있네. 양심이 있네 얘는. 스터지 아이들이 왜 양아치가 됐죠? 영입하기 되게 쉬웠던 애들인데, 애초에 스터지아가 너무 약하고, 금방 털리고, 영주들이, 클랜들이 너무 쉽게 빠져나가니까,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막아놓는 조치를 한 건가? 아니, 관계도가 마이너스 10, 20, 30,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1이거나, 뭐 0이거나, 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해가 안 가네. 자, 우리 밑에 오히려 아세라이도 개...